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벨커드트는 맥라렌 570S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좌석 보시면은 570S 쿠페 570마력이죠? 그리고 650은 650마력, 720S는 720마력. 이름을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량은 1368kg에다가 배기량은 3800cc. 그리고 후륜구동이에요. 가격이 224,000달러. 내가 중고차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190,000달러에 900클릭.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영국차예요. 영국차라 가면은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도 있고, 제규어 랜드로버도 있고. 본넷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둥글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슈퍼 라인이죠. 그리고 맥라렌 특징 웃고 있음.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사람 눈꼬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라인이 쭉 그어져서 뭔가 부메랑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것이 바로 맥라렌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코가 살짝 뭉툭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진짜 라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이뻐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뭔가 길쭉하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문짝이 진짜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뚫려 있고 여기 뚫려 있고 에어덕트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가 여기? 보시면은 문짝 바깥에 철판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가운데 이렇게 기둥 있고. 그리고 밑에는 카본 스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570 오케이. 이 뒤에 라인도 진짜 예술이에요. 여기가 한번 꺾여서 들어갑니다. 유리창이 평평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뒷모습도 진짜 너무 이뻐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테일램프. 이것도 맥라렌 마크랑 뭔가 비슷하죠. 여기 그 맥라렌 부메랑.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드십 구조기 때문에 이 안에 엔진이 들어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떼깍. 와,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앞쪽 트렁크는 은근히 공간이 넓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타볼 건데요. 문 옆에 뭔가 좀 턱이 있네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문 닫아. 오케이. 그렇지. 내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핸들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고 무난한 디자인. 그리고 문짝 보시면 스피커가 진짜 엄청 크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심플해요. 기어, 중립, 후진, 비상 깜빡이 이런 거 달려있고.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스타트! 준비하시고 출발! 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오케이. 제가 터널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 오, 배기는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140km 돌파, 150km 돌파, 170km 돌파.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0km 돌파. 그리고 300km까지 무리 없이 올라가요. 보시면은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속도 325km. 여기에서 브레이크 테스트. 브레이크! 나이샷.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도 안전합니다. 570마력의 핸들링. 오, 핸들링 좋아요. 여기에서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그립 주행. 핸들링 나이샷. 굉장히 손해각이 날카롭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드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리프트 스타트. 나이샷. 어우, 조심하세요. 오, 재밌는데 이거 진짜?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구동 방식 4륜으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5.1리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리어윙은 달아줄게요.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 풀어, 뒷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드랙 폭 풀어, 뒤쪽 드랙 폭 풀어, 그렇지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차동 풀어.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다음에 셰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체 경량화 풀어, 흡기 풀어, 연료 풀어, 저반장치 풀어, 배기 풀어,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프라이휠 풀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570마력에서 1229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900클릭 제로 빼기 1.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05km.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시작하자마자 100km 찍고 시작하죠. 뭔가 확 튀어나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50km 돌파. 오, 잠시만요. 약간 좀 위험한데? 너무 빠른데 이거? 오, 300km 돌파. 지금 보시면 360km로 달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오, 와우 진짜 위험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드래그 튜닝하고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랜델 빙정 드래그 잭스 커스, 포드 GT, 맥라렌 720, 니산 GTR. 오우, 재밌는 차들 많이 왔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 GTR 진짜 빠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권, 하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샷! 7등! 보시면은 우라칸 911 720S 포드 GT 그리고 니산 GTR 가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GTR! GTR! 여기서 몸통 받치기! 나이샷! 그렇지! 나오세요. 어,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나이샷.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쪽 스타트. 따라서 봐야죠. 따라서 봐야죠. 조심조심. 몸통 받치기. 그렇지. 잘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케이드 게임 한번 해볼게요. 모티버 가는 팀 깃발러시 2대2죠. 아니 사람들이 왜 다 튕겼지? 출발.
먼저 깃발 하나 먹은 다음에 저기까지 가면 돼요. 돌아서 갈게요. 돌아서 이쪽으로. 자, 옆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안 돼! 이런 제자! 발 앞에 깃발. 왠지 먹자마자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먹고 도망가!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다시 갈게요.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여긴 어디야? 와, 여기 보시면 계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저것도 뭐야? 안 돼, 안 돼.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지금 깃발을 먹고,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 안 돼! 아, 나 정말 다시. 하지만 시간이 19초밖에 없다는 것? 도망가! 도망가, 빨리! 아, 10초 안에 못 가요, 이거.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비팀. 제가 깃발을 뺏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궤도상으로 여기가 맞아. 여기 계시죠? 어, 망했다! 안 돼! 안 돼! 쫓아가! 쫓아가! 이거, 아, 망했네? 어떡하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아, 나 정말 여기, 뭐야 이것도. 다미님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륜 구동, 오케이. 자, 3-2, 저쪽, 오케이. 이번에는 공원에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람보르기니 하이어 반갑습니다. 람보르기니 하이어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몸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사고가 난다면 보험에서는 큰일 납니다. 포드 GT의 뒷모습은 뭔가 좀 무서워요. 나이스샷!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레이스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재밌게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가성비도 좋고 진짜 재밌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